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른 2062-2063번 키캔물들을 가져왔어요. 지난번처럼 피모를 사용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마술종이를 사용해서 꾸며볼게요. 배경지에서 짐작하셨듯이 짱구 테마로 만들 건데요. 마술종이의 거친 면에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먼저 흰둥이를 만들어 볼게요. 샤프로 스케치를 해주고 페인트 마카로 선을 따고 외곽선을 따라서 잘라줄게요. 히툴로 열을 쐬주면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어서 작아져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까지 쐬주고 평평하게 눌러준 상태로 식혀주면 돼요. 그런데 몰드 안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큰 흰둥이. 이럴 땐 역시 다시 만들어야죠. 드디어 성공했어요. 대충 크기 감을 잡았으니 다른 그림들도 얼른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총 5개 파츠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그냥 이대로 액세서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펜으로 칠한 부분은 레진에 바로 넣으면 번질 수 있어서 UV 코팅제로 한번 코팅해줄게요. 그럼 이제 키캔 몰드에 레진을 얇게 한번 경화시켜서 투명한 층을 만들어주세요. 그 위로 레진을 얇게 채워준 다음 아까 만들어 놓은 파츠를 뒤집어서 넣고 경화시켜주세요. 키캡의 배경색을 정해서 레진을 조색해줄게요. 저는 보라색, 분홍색으로 만들었어요. 조색한 레진을 몰드에 95% 정도 채워주고 뚜껑의 십자 부분에도 레진을 꼼꼼히 채운 다음 정중앙을 맞춰서 덮어주고 경화시켜줄게요. 완전히 경화됐으면 타령해줄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단면은 사포로 정리해주세요. 짜잔! 엄청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왠지 웃음이 지어지는 키캡이에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짱구 얼굴이 조금 커서 기울여서 넣었는데 왠지 더 신나 보여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요 별 파츠로 초코비 과자 모양 키캡을 만들어 볼게요. 엄청 간단해요. 갈색 아크릴 물감으로 별 파츠를 꼼꼼하게 칠해주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무광 코팅제를 발라서 과자의 질감을 표현해 줄게요. 생각보다 진짜 같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만든 파츠를 키캡에 레진으로 붙여주면 끝이에요. 초코비 상자 색이 초록색이라서 초록색으로 만든 키캡에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짱구 이불 무늬 키캡을 만들게요. 투명한 층을 하나 만들어주고 주황색과 검정색 레진으로 무늬를 그려줄게요. 경화시켜서 레진을 굳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흰색 레진을 채워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짱구 테마의 키캡이 완성되었어요. 모아놓으니까 더 귀여워요. 그럼 얼른 키보드에 장착하러 가볼게요. 먼지 한번 싹 털어주고 키캡 장착해볼게요. 역시 키보드에 끼우니까 더 귀엽죠? 자꾸 쳐다보고 싶은 키보드가 되었어요. 오늘은 짱구 테마의 키캡을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